이게 무슨 일이고? 2019년 2월 테슬라 사이버 트럭 공개 행사에서 벌어진 해프닝에 딱 맞는 감탄사였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특이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관심을 모은 것과 달리 방탄 기능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던진 금속봉에 방탄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현장을 난감하게 만들었죠. 이후 공이 던져지기 직전에 차 문을 망치로 가격했던 것이 이유라고 해명과 영상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쩍쩍 갈라진 유리는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 4월에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7일 트위터에 언급했는데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디자인은 이미 정해졌다고 말했으니 디자인은 처음 발표했던 것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외에도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베타 테스트 인원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을 트위터에 함께 언급했는데요. 자사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의 새로운 8.2 버전에서 베타 테스트 인원을 2배로, 8.3 버전에선 10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시 속도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기다린다는 트위터 이용자의 질문에 2분기 안에는 분명히 나온다고 답변을 달았단 말이죠. 실감은 안 나지만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 있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동 시간에 밥도 먹고 구구뉴스도 볼 날을 기다려보죠.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로 3월 둘째 주 시작해봤어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